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잡초를 뽑다가 갑자기 나팔꽃 트렐리스를 만들게 돼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통은 나팔꽃을 보면 제가 뽑아버리거든요. 다른 꽃이나 그 나무를 너무 휘감기 때문에 다 뽑아버리는데, 오늘 이쪽에 잡초를 뽑다가 보니까 나팔꽃이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 막 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뽑을까 망설이다가 여기 트렐리스를 세워주면 또 나팔꽃이 이 나무대를 타고 올라가서 꽃이 예쁘게 필것 같아서 급하게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바닥에 지금 꽂아두고 지금 타고 올라갈 줄기가 있는지 지금 보고 묶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나팔꽃 줄기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빵봉지 철사로 묶을 때좀 조심해서 살살 묶어줬어요. 혹시 줄기가 상할까봐. 뭐 너무 엉켜 있어서 지금 올라갈 만한 줄기는 몇개 없긴 한데, 일단 가능한 아이들은 지금 묶어줬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나무대를 하나만 타고 올라가는 게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에 너무 엉켜 있어서 일단 밑에 노끈을 일단 묶어줬어요. 처음에 지지대를 타고 올라갈 때 힘이 될것 같아서. 나중에 타고 올라가서 꽃이 피면 예쁠 것 같네요. 이 지금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보통 잡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밭에서 굉장히 두껍게 깔았는데, 그래도 잡초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잡초를 뽑아주기로 하다가 나팔꽃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리고 아주가가, 원래는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펜스 바깥에 아주가가 있었는데, 그 아주가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나 봅니다. 아주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사랑하는 야생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집회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저 바닥에 그 잎이 지금 그 번져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회식물로 심으셔도 됩니다. 봄에 이게 계단이나 바닥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펴 있으면은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정말 어떤 꽃보다도 예쁜 꽃이 봄에 피는 아주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개미치가 보이네요. 이제 가을 되면 저기도 꽃이 피겠죠. 그래서 잡초를 일단 정리를 한 상태라 좀 깨끗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나팔꽃 트렐리스가 있고, 네, 지금 벌써 꽃이 펴버렸어요. 계속 피겠죠. 여름 내내. 지나가다가 보면 예쁠 것 같아요. 역시 벌개미치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가를 바닥에서 찍어봤습니다. 이게 무리 지어서 피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쪽이 다 아주가로 다 덮일 길을 제가 바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아주가 추천합니다.